미국 정부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조의를 표시했습니다. 어제는 뉴욕에서 식량 지원 실무 접촉을 갖는 등 북한과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한 위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마음이 북한 주민들과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이웃나라와 관계를 개선하며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애도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 쓰지 않았다는 게 미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지난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때는 빌 클린턴 대통령 이름으로 애도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어제 북한과 식량 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 접촉을 뉴욕에서 가졌습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 미국 정부의 신중한 입장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이기범입니다.